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승리학의 입문서, 근사록, 또 사서의 디딤돌이 되는 근사록, 논어맹자, 대학중용, 사서의 계제, 사다리, 디딤돌이 되는 근사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사록 가운데에 2권, 위학편, 학문하는 공부, 왜 학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야 진의정하고 기미발야에 오성구원하니 왈인의 예지신이라. 대개왈 기본야 진의정과 여기 미발야의 오성구원자는 고비양절사로되 단기위설은 즉실작 양중설료라. 제1번은 지지본연지성이 불잡인위하야 따면 염묘처설이라. 고로왈 기본야 진의정이라 하고, 제2번은 제취전소의 정처하야 설파소의 진자지 명목이라. 고알기 미발야의 오성구원이라 하니라. 주자여 채원정으로 논 차우니 이천문자여 차다두항이라 하고, 오이지 첩설이 시야이요. 기본이 그 근본이 참되고 고요하고 참되어서 고요하고 그 미발할 적에 바라지 않을 적에 오성이 그곳에 갖추어져 있다 하니 왈인의 예지신이라. 대개가 말하기를 그 근본이 참되고 고요함과 그것이 미발, 바라지 않았을 때에 오성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두 갈래 일이 아니로되, 단지 그것이 말씀한 것은, 즉, 실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만들어서, 두 가지 일 소중함을 만들어서 설명한 것이니라. 그러니 그첫 번째, 제1번은 단지, 다만 그 본연지성이 사람들의 인위적 거짓된 것, 잘못된 것에 섞이지 않아서 단연하고 담백하고 또 깊고 오묘한 부분을 갖다가 설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근본이 기본이 참되고 고요한 것이라 하였고, 두 번째는 다시 그 앞에서 고요한 부분, 고요한 곳을 이런 곳에 나아가서, 고요하다고 이런 곳에 나아가서 그것을 갖다가 소위 진이라 참된 것의 그 명목을 설파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말 그것이 미발할 때에 오성이 갖추어져 있다라 하는 것이니라. 주자와 채원정이 이러한 것을 논하여 이르기를, 이천 선생은 문자가 이와 같은 것이 대부분 조목과 항목이 많으니, 항목이 이런 것이 많다라고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일러서 첩설, 많이 중첩되고 쌓여있다 해서 첩설이라고 이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자는 무국지진야요, 정자는 인생이정이니 천지성야락악기라. 대개왈 주자위 정자차로는 비열치작이라. 고기문이 간유 위흡호처라. 왈진이정자는 위기 천리혼전하야 적염부동하되 이 소구지성이 기목이 유시오자라. 기왈본이라 하고 우왈미발이라. 개본자는 지기 품수지초요.
미발자는 지기 미여 전물지 전냐 아니라. 참되다는 것은 무극의 진실이요. 무극의 진리요. 무극은 태극, 태극은 곧 무극이니 태극이 진리요. 정 고요하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고요한 것이니 하늘의 성품이 본성입니다. 악기 이 글은 얘기 악기편에 실려 있는 글이다. 대개가 말하기를 주자가 이르기를 정자의 이 논은 이 호학론은 학문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책을 갖다가 모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문이 그 문장이 간혹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진이 참되는 것은 참되고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천리가 혼전하여 전혀 다른 외물에 다른 성물에 잡된 데 섞이지 않는 것을 섞이지 않아서 적연부동 고요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 고요하면서 움직이지 않되 그 본성을 갖추고 그것을 갖추고 있는 성이 그 절목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미 말하기를 이미 그 근본이라고 하고 말하여 근본이라고 하고 또 말해서 미발이라고 말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대개 그 본이라는 것은 근본이라는 것은 그 품부 받을 때 품수한 초기를 가리킨 것이요. 또 미발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직 사물과 접하지 전에 사물기 접하기 이전을 가리킨 것이니라. 형기생의 외물이 촉기형이 동기중이니 기중동이 칠정출은하니 왈희노애락애오욕이라. 안기의 운왈하위 인정고 희노애구애오욕이니 칠자는 보라기 등하니라. 문애여욕이 하별고 주자왈애시범에 남물이요 욕적유이여 필득하야 변요나 장내니라. 행체가 이미 생겼는데 생겼남의 외물이 그 행체에 감촉해 감흥하게 되지면은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 마음이 동하니 그 마음이 동하는 것은 일곱 가지 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이 희노애락애호욕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것을 내가 살펴보니 얘기하고 예운편에 이르러서 무엇이 사람의 정인고 하였더니 희노애구애오욕이라.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하고자 한 것이니 이 일곱 가지는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라. 애와 욕이 무엇이 다른고 무엇이 틀리는고를 물었더니 주자가 말하기를 애는 범범하게 널리 그 사물을 사랑하는 것이요 나 아닌 모든 사물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욕은 반드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뜻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니 그러면 이게 욕심이 되겠네요. 욕심은 하고자 하는 것 반드시 그것을 얻어야 돼 하는데 뜻을 두고 있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나 끌어와서 나 잡을 낳자 그것을 끌어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는 원형 생지 후에 응사 전물지시하라. 물호 물감 우회하면 정동 우중하니 기목유시 칠자라. 연희 근어락하고 노 근어오하고 애 근어욕하니 기소이 분자는 개희제심하고 락발산 제외하며 노적유소객하야 기기분하고 오적유소정하야 기의심하며 애적 근어공하고 욕적 근어사하니
애시의니 욕보노 이하니라. 차는 이것은 행체가 생겨난 후에 행체가 생겨난 후에 사물에 응접하여서 접하는 때를 말한 것이니라. 사물이 외부에서 감흥하게 되시면은 외부에서 감흥이면 정이 그 마음 속에서 움직이게 되니 그 절목이 이 일곱 가지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희는 그 기뻐한다는 것은 즐거움에 가깝고 또 노여워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데에 가깝고 또 사랑한다는 것은 욕심 욕하고자 하는 데에 가깝다 하니 그것이 소위 나누어진 것은 까닭은 대개 기뻐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이 발산하여서 외부에 나타나게 되며 노하면 노여워하면은 그것이 마음속에 객하는 바가 있어서 그 기가 분발하여 기가 분발하고 또 오는 곳 미워하는 바가 있어서 그 뜻이 매우 깊다 하며 애는 곧 공에 가깝다 하고 공적인 일에 공공의 공평함에 가깝다 하고 욕은 곧 사사로운 욕심 사지적에 가깝다 하니 애는 사랑한다는 것은 남에게 널리 베푸는 것 사랑하는 것은 공적인 데에 가깝다 하니 남에게 널리 베푸는 것이고 그 욕은 자신에게 그것의 근본하는 것이니라. 정기칙탕이면 기성이 착하니 안착은 청목지기 니 이철위지라 주자왈 성고불착이나 단인불순 자리하야 그 상요탄이라 대개왈 정지착거 기성이 유착지 착물야의라 시고로 각자는 약기정하야 사합어중하니 안각원 곽은 곽기정탕 성착야요 약은 유수속저의라 대개왈 중어절이면 즉 변시중이라 정기심 양기성하며 우자적 불지지지하야 종기정이 지어 사백하야 곡기성이 망진이라. 정이 이미 치성하게 성하게 되지면은 성하는 것이 더욱더 성하게 되지면은 더욱더 방탕해지면 정이 이미 치성하여서 더욱 방탕해진다면은 그 성이 깎인다 뚫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살펴봤더니 착이란 착목지기는 나무를 다듬는 기구. 이것은 쇠로서 만든 것, 쇠를 가지고 만든 것이니라. 주자가 말하기를 본성은 진실로, 성은 본래 그것을 갖다 뚫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사람들이 그런 이치를 따르지 않아서 그것을 갖다가 상해서 버리게 해치게 되는 것이니라. 대개가 말하기를 정이 그 성을 갖다가 뚫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깎을 수는 없는 것이니 대개 그 사물을 깎는 것입니다. 사물을 뚫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곽자는 깨닫는다는 것은 그 정을 갖다가 전략 절제해서 그 마음속에 중도에 딱 부합되게 적합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살펴봤더니 곽은 그 정을 깨닫고 그 정을 깨닫는데 그것이 방탕해서 그 성을 뚫는다. 그 성을 깎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요. 약은 그것을 수금하고 금속하는 뜻이와 뜻과 같으니라. 대개가 말하기를 절도에 딱 맞는다면은 곧 이것이 바로 중도이니라. 그 마음을 바르고 그 성을 길러서 어리석은 자는 곧
그것을 제재할 줄 알지 못하고 그 정을 갖다가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사백한 데에 이르게 해서 그 성을 갖다가 질곡되게 한다. 그거 묶고 가두고 하는 그 구속하는 데 예, 구속을 하게 되지면은 그것을 그 성을 갖다가 잃게 되는 것이니라. 성동적 위정이나 연정 여무중 하야 만류 익탕이면은 즉 기성이라. 유부 명곽지사는 이예지 예제정하야 사부실 호중이라. 고로 능정기심이 불류어 사백하고 양기성이 부지어 공망하나니 우자는 반시라. 곡은 유질곡이니 위우련이 이폭진지라 은인지 소이 기여항야이니라. 성이 움직이면은 정이 된다. 성이 움직이면은 정이 되나, 그러나 그 정이 마음속에서 불타올라서 만류에 예, 빠져서 더욱더 방탕해진다면은 이거는 도리어 그 성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밝게 깨달은 선비는, 예로서 그 정을 갖다가 절제하여서 그 중을 갖다가 잃지 않게끔 하는데, 그러므로 그 마음을 바로서 그 사백한데 흐르지 않게 하고 그 성을 길러서 그 공망하는데 그 질곡대 가두고 묶어서 그 성을 잃는 데에 이르지는 않게 하나니 그 어리석은 자는 이와 반대라. 곡은 질곡은 묶는다는 뜻이, 질곡은 곡은 질곡과 같으니 그것을 묶고 가둔다, 억압한다는 뜻이니 이것은 구속하여 그것을 폭진, 해침을 다한다. 해침을 잃은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소위 그 배움을, 학문을 기이하게 여기는 까닭을 말한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읽어보자면은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본이 참되고 고요하며 미발했을 때에 오성이 갖추어져 있으니 이것을 인의예지신이라 한 것입니다. 대개가 말하기를 기본이 참으로 참되고 그 고요하다는 것과 미발했을 때에 오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진실로 두 갈래의 일이 아니냐. 다만 그 말씀한 그 내용은 실로 두 가지 그 중요한 것을 만들어서 설명한 것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다만 그 본연지성이 본인 인위가 거짓됨이 섞이지 않아서 담연하고 깊고 오묘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앞에서 말한 고요한다는 곳에 나아가서 이른바 진리라는 그 명목을 설파한 것입니다. 미발했을 때에, 그러므로 그것은 미발했을 때에 오성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니 주자와 최원정이시 이것을 논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천의 문자는 이와 같이 부분 또는 조항이 많다 하고 또 이것을 첩설이라고 이르는 것이니 이것이다.
진이라는 것은 참되다는 것은 무극의 진리요. 정이라는 것은 인생의 정이고요. 하미니 천지 하늘의 본성입니다. 이니라. 이것은 얘기 악기편에 보이는 내용이다. 대개가 말하기를 주자와 정자의 호황론은 여러 책을 모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이 간혹 미흡된 부분이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월진과 참됨고 고요하다는 것은 그 진리가 혼전하여 모든 잡된 것과 섞이지 않은 온전한 그것을 하여서 적연부동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는데 그 갖춰진 바의 성이 그 절목이 다섯 가지라 있는 것이라고 이런 것이다.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미 말하기를 근본이라 하고 또 말하기를 미발이라 하였는데 이것을 대개 근본이라는 것은 그 품부받은 품수한 초기에 가르친 것이요. 또 미발이라는 것은 그 뭐 사물이 아직 접하지 않기 전에 접하기 이전을 가리킨 것이니라. 행체가 이미 생기면은 외물이 그 행체에 감촉하게 되지면은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니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지면은 일곱 가지 정이 칠정이 거기서 나오게 되니 왈 희노애라 애호욕이라.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니라. 내가 살펴봤더니 이것은 얘기와 예언에서 이르기를 무엇을 인정이라 하는고 했더니 희노애구 애호욕이라고 하였으니 이 일곱 가지는 배우지 않아도 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라. 또 애와 욕이 무엇이 다른고 하고 물었더니 주자가 말하기를 애는 범범하게 널리 그 사물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욕은 곧 반드시 얻으려는데 뜻을 품고 있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곧 이것이 그것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니라. 이는 행체가 생긴 뒤에 후에 사물에 응접하는 때를 말한 것입니다. 사물이 외물에 감흥해서 외부에서 감흥하게 되지면은 정이 움직 그 마음속에서 움직이게 되니 그 절목이 일곱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는 즐거움에 가깝고 노는 미워하는 데에 가깝고 애는 하고자 하는 데에 가깝다 하니 그것이 거의 소위 나누어져 있는 것, 구분되는 것은 대개 희는 기뻐하는 것은 마음속에 달려있고 또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이 발산해서 외부에 있게 하며 노는 곳 그것이 객한 바가 있어서 그 기가 분발하고 또 오는 미워하는 것은 곧 그 미워하는 바가 있어서 그 뜻이 매우 깊다 하며 애는 사랑한다는 것은 공에 가깝다 하고 또 하고자 한다는 것은 사에 가깝다 하니 그 애는 사랑한다는 것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고 그 하고자 한다는 것 욕심은 나에게 근본하는 것이니라. 정이 이미 치성해서 성하여서 더욱 성하게 되어서 더욱 방탕하게 되지면 그 본성이 깎이게 된다. 내가 살펴보니 이 깎인다는 것은 착목기직이니 나무를 다듬는 기구이니 끓은 이것은 쇠로 만든 것이니라. 주자가 말하기를 그 성은 본래 뚫을 수가 없어 깎을 수가 없는 것이나 다만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따르지 않아서 그것을 갖다가 상해버리게 해치게 하는 것이니라. 대개가 말하기를 정이 그 성을 갖다가 깎아버리는 것, 해치게 하는 것, 뚫어버리는 것이 오직 그 끌이 그 사물을 갖다가 뚫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이 때문에 곽 깨닫는다는 것은
그 정을 갖다가 절제하여서 그 중도에 부합하게 딱 맞게 함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는 것이니 내가 그것을 살펴봤더니 깨닫는다는 것, 과거는 그 정을 그 깨닫는다는 것은 그 정을 갖다가 그 정이 방탕한 대로 올라갔고, 그 성이 깎이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약은 그것을 수렴하고 수검하고 검속한 뜻과 같은 것이니라. 태계가 말하기를 절도에, 절제에 딱 들어맞게 되지면은 이것이 바로 중도가 되는 것이니라. 마음을,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성을 길러야 하며, 그 어리석은 자는 곧 그것을 갖다가 절제할 줄을 알지 못하여서 그 정을 갖다가 마음대로 풀어놓아가지고 사백한 데에 이르게 하여서 그 성을 갖다가 질곡되게, 공망되게 가두고 묶어서 구속하는 데에 이르러서 그것을 잃게, 그 성을 잃게 되는 것이니라. 성이 움직이게 되지면 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정이 마음속에 불꽃처럼 타올라서 만류에 흘러가가지고 더욱더 방탕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그 성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밝게 깨달은 선비는 예로서 그 정을 절제하여서 그 중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그 마음을 바르고 또 그 사백한 대에 흐르지 않게 하고 그 성을 길러서 공망해서 그 가두고 억압해서 그 성을 잃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나니 이 어리석은 자는 이와 반대라 한다. 곡은 질곡이니, 질곡, 그 가두고 묶어두는 것이니, 구속하는 것이니, 그것을 일러 구련 구속하여서 해친다. 그것을 포악학을 다한다. 그래서 해친다고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이 소위 배움이 귀한 것을, 학문을 귀하게 여기는 것, 까닭을 말한 것이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또는 계속해서 익히고 배우면은, 연습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